요번에 해볼 것은 힌트복이다. 공부하기는 지금 아까 그 블로그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힌트복이 역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성문종합영어 여기 유튜브 사이트에 가보면 아빠가 월요일은 바빠. 잠깐만.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아빠가 그각 수거들에 대한 그 주요값을 다 기록을 해놨어.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according to라는 곳이 주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아빠가 써놨어. 자, 여기 보면 according to의 주소는 여기야. 엔터 쳐볼게. 엔터 치면 according to가 여기 딱 Number 나오는 3, 거야. according 자, 그러면 to.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ccording to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according to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힌트 보기를 눌렀을 때, 아빠가 지금 너한테 카톡으로 물어볼 거야. 자, answer for라는 거에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기 있는지 한번 보자. 아빠가 만들어 놨는지. answer for. 여기 있네. 자, 바로 가기 복사. 여기서 힌트 보기를 딱 누르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잖아. answer for는 책임지다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자,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면서 얘를 딱 보여주는 건 12번. 어떨까? answer for. Number 12. Answer for. 그지?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뜨는 건 어떨까? 자, 그래서 이거를 연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제 정해야 되는 것이 힌트를 보여줄 때 동영상을 보여줄까? 아니면 네이버 사전을 띄워줄까? 그거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로 물을 거는 공부를 할 때, 그냥 일장을 딱 선택하고 동영상 그냥 쭉 볼래? 아니면 각각 단어별로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그거를 딱딱딱 볼수 있게 할래? 하고 한번 물어볼게, 아빠가. 동영상 잠깐 멈추고. 네, 연준이는 아빠가 볼때 상당히 결단력과 상황 판단이 엄청 빨라. 단칼에 딱 아빠에게 정해주는데, 공부는 성문종합영어로 여기에 단추들 놓고 해가지고 여기서 해당 특정 단어를 누르면 여기에서 그 단어의 그 뜻과 예문이 쫙 나오게 할 거고, 그걸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에서 힌트 보기 누르면 여기는 네이버 사전이 뜨는 거를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났다. 자, 그렇게 한번 만들겠어. 그러면 힌트 보기는 네이버 사전, 그 다음에 공부하기는 성문종합영어, 두 개로 진행을 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저 아빠 월요일에서 바빠서 뭐 길게 못해. 이따가 뭐지? 근무 시간 왜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 자, 어쨌든 지금 뭐다? 그 결정을 봤다. 방향 정하기. 다음 시간에는 그럼 네이버 사전 띄우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수고했어.